괜찮. 되게 고소하다. 네. 잔맛 엄청나요. 그리고 오, 되게 고소해. 되게 고소해. 그냥 먹어자. 형 이게 잣을 뽑아야 돼. 그럴 수 있으니까 뽀뽀한 사람들 이제 걷자. 이거 넣어. 잘 먹겠습니다. 태훈아. 네? 저는 일단 면 좀 먹고요. 면이 너무 맛있어서. 아니 오늘 딸 여기 일 가이드 아니라고 했었다. 아, 아닙니다. 저 유정이가 와줘서 감사하죠. 진짜 장난 아니야. 와. 와. 그러니까 저 국물 맛 먹어. 짝국물 맛 먹어. 이게 완전히 국물이 콩국 쏟아난 나온 거예요. 진짜 별미네요, 이것도. 진짜 맛있다. 따뜻하게 먹어도 괜찮겠다, 좋은데. 근데 이건 진짜 영양식이다. 콩국수 같은 딱 느낌인데. 어, 진짜. 완전히 영양식이다. 오, 진짜 가리. 정말 고소한 것 같아. 못 봤어요. 좀 걸쭉해가지고 더 약간. 와, 진짜 자식 달다. 달죠? 와, 사실 내가 일부러 마셨어. 아, 근데 우리 엄청 고소한다고 할 때 먹어, 엄마. 아니, 아까는 면이 꽉 차갖고 국물을 먹지 않았거든요. 그거야, 저거야. 맞지? 음식이다. 이거 저 놀고 맛보고. 자, 우리 다 김치에다 먹어. 꽤 많이 뿌린 거에다가. 이거 김장김치야. 맛있어요, 김치. 형, 유정이밖에 조그맣게 김치를 썰었어요, 제가. 아니에요. 유정이 이렇게 찢어 먹는 거 좋아해요. 어릴 때부터 썼어요. 돌잔치 때부터. 얘 돌잔치 때 무게 무거지였어. 그래, 무거지였어. 그럼 원래 되게 꼭지인데? 꼭지가 되나요? 꼭지 좋아해요. 봐봐. 꼭지 좋아해요. 내가 돌잔치 때 꼭지 꼭지를 잡았어. 봐봐, 앞으로 기억을 한다. 나 꼭지 가져갈래? 형 하나 먹어봐. 왜 유정이가 이 맛을 좋아하는지 먹어봐. 꼭지. 유정이가 돌잔치 때 이걸 잡은 이유를 알겠네.